쇼미더코믹.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름의 이 공공개발 방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청산 기준일이 제각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현금청산 기준일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의하신 내용은 공공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의 경우에 현금청산 기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투자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방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의 현금청산 기준일을 좀 구분해서 확인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제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일단 공공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을 보시면 2021년 6월 29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 그 안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자는 그 지역 내에 차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새 아파트 우선 공급권이라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사 대책이라고 하죠. 그 대책이 발표가 된 바로 이 길, 2월 5일을 현금청산의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후에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법안에 반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연장이 된 것이죠. 6월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그 날짜로 연기가 되면서 약간은 좀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6월 2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신 분에 한해서 이 새 아파트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약간 이제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이제 지분조개기라고 표현이 되는 신축 분양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원칙은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이었습니다만 또 예외의 조항이 생겼습니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진행했던 그런 경우에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3월 31일 1차 후보지를 발표를 했었고 그 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서 6월 23일 5차까지 발표를 하면서 총 52개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규정상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 이 자격을 인정을 하다 보니 각 후보지별로 발표일, 지구지정일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점에 그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산정 기준에 의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과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간혹가다가는 내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그냥 멍하니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약간 형식이 다른 사업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원래 당초 발표된 이 이사대책이 발표된 2월 4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일을 잡는 것으로 이 원칙이 세워졌습니다만
이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경우처럼 사후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공주도 복합사업처럼 법안이 확정돼서 바뀌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 대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이 개정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공공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권리산정 기준일의 적용, 현금청산일의 이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는 이러한 이 절묘한 이 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의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인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수요도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실하게 구역 지정이 돼서 달려가고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저가 투자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니까 비싼 돈 주고 제대로 구역 지정돼서 가고 있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나는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안 되면 이제 저가 투자,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소액 투자 대상지들은 확실하게 지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차후에 내가 이 물건을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으려면 일단 진입 단계부터 좋은 가격 조건에 좋은 금액대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중간에 일정 부분이라도 이 월세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화 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